예, 막 어디서 먹고 싶어요? 힘이 좋죠? 저승생 하지 말지 버섯 하지 준비를 너무 많이 영상으로 보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소설 작가로 쓴 소설가 황영경입니다. 오늘 일상 목사님 추모하는 울릉도 의료문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일정이 맞으면 정말 가서 직접 참여하고 싶었는데 제가 일정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소설 독도를 쓰면서 울릉도를 10번을 방문했는데요. 갈 때마다 더욱더 애정이 생기고 나이가 더 들면 여기 울릉도에 가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일선 목사님께서는 정말 그 시대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 아픈 이웃을 돕고 또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을 심어주신 정말 귀한 분이시죠. 그분을 기리는 이런 행사가 오늘 생겼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갖고요. 저도 어떤 모양이든 꼭 더 참여를 해서 정말 이 의미 있는 행사가 더 발전되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울릉 군민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몽골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제 소설 독도가 몽골어 파일 나와 있어서 그걸 선물로 보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 한국의 특히 울릉도의 역사를 잘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무대 보여주신 우리 학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학생을 통해서 울릉도 의료부나 그리고 이일선 목사님의 슈발처 정신이 정말 다시 한번 그 정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울릉도의 의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나와 주셔서 저희 단체 사진, 기념 사진 촬영으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